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일이 끝나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저란 부품이 없어져도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어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톱니와도 같죠.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가는 거예요. 점차.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꼭 톱니바퀴가 나쁜 것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그거랍니다.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톱니바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톱니바퀴.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았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요?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네. 전 이것 말고는... 자,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줄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 맞죠?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 톱니셨어요. 생각 톱니요? 생각 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 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보다 고기 톱니분들에게 생각 톱니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가 되는 건가요? 아픔은 잠시예요. 무구한 충만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잠깐만!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톱니 교단의 교주 에일린.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생각 톱니는 또 처음 듣네.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 해요.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협회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지금 바로 쏴버리면 안 돼? 기다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한 바퀴씩.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톱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감사를!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뭐죠? 무슨 일이죠, 이게? 톱니들이... 톱니 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저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다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지 가틀리의 탄환.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푸른 잔향?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걸요.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구를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환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아,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려나?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 리웨이, 이거 뭐야? 초대장?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고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9. 아,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6. 누구 펜 있어? 서명해야 하는... 어, 펜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4. 미친 새끼. 빨리 다들 서명해. 3.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푸른 잔향.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꽤 유명한가 봐? 유명하지. 마탱이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러네.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 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두 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해.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이라서요. 저희는 볼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 저 정도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탓하다니 오히려 안쓰럽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탓할 수 있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 안쓰럽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써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는 내가 안쓰러워서. 난 세상을 저주해. 나도 그래.